후세다스지 일본 인권 변호사 1880년 11월 3일 출생.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주었다. 1911년 일제가 주장하는 병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독립운동을 지지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변호를 해주었다. 1919년 28독립선언 독립운동가 내란죄 무죄 주장. 1923년 의열단 김시연 황옥 변호, 1924년 의열단 김지섭 변호.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주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변호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옥중 결혼식도 진행해 주었다.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의 유해를 수습하여 문경에 안장해 주었다. 1932년 일제의 탄압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징역형을 받아보겠도 하였다. 그 이후 일본의 패전 후 자격이 회복되어 제1한국인의 변호를 하였다. 1953년 9월 19일 한국전쟁 정전협정까지 본 뒤 세상을 떠났다. 우리의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으나 일본인이라는 점에 서운되지 못하다가 2004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